안녕하세요. 따뜻한 레시피 맘스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페스트리 사각 생지를 이용한 두 가지 요리를 해볼게요. 하나는 페스트리 와플이고요. 하나는 페스트리 피자예요. 생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과정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저만의 꿀팁이 들어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사각 페스트리 시트, 소, 냉동생지라는 거예요. 발효를 시켜서 와플팬에 이제 구울 건데 발효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온에 1시간 이상 두면 부피가 늘어나요. 충분히 달군 와플팬에 앞뒤를 노릇노릇하게만 구우시면 되는 거예요. 조심조심. 오. 피자에 들어갈 채소와 햄을 썰어줍니다. 발효된 페스트리 생지 위에 소스를 바르시고요. 원하시는 토핑 올리시고 치즈 올리시고 에어프라이어에 한 180도 정도에서 5분만 구워주시면 돼요. 얼마나? 페스트리 와플과 페스트리 피자가 완성이 됐어요. 페스트리 와플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반을 접어서 세모로 굽는 게 페스트리의 결도 더 살아나고 두께도 더 도톰해서 구움색이 더 먹음직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버터랑 과일과 함께 그 다음에 뭐 메이플 시럽이라든지 꿀이라든지 같이 곁들여서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이 페스트리 피자는 에어프라이어는 밑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 구울 때 종이 호일을 깔고 구우시는 게 좋아요. 물론 오븐에서 구우실 때는 그걸 깔 필요가 없고 바로 구우셔도 돼요. 만들기 쉬우니까 다들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위 분들한테도 소개 좀 꼭 시켜주시고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